타국약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하고요. 주요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 글로벌 증시 약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 일찍 약보합 출발로 오히려 더 지금 저희 실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늘 아침에 약보합 출발했는 것이 오히려 더 코스닥의 이 강한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시작은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눈치 보기 장세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양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20일선이 하방에서 따라오는 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이제 개별 주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이 키워드는 경착륙, 연착륙, 자, 무착륙에 이어가지고 이제 범피 랜딩이라는 오히려 더 울퉁불퉁한 오히려 더 하방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상태의 의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한반도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시장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다라는 오히려 더 이 지금 좀 불확실성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미국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든 저렇든 자 우리는 일단은 시장에 흘러가는 분위기보다도 대응을 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아침 일찍 전체적인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지금 실적적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는 철강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아 베스트 지주, 세아 특수강까지 스페이스X의 납품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 주들이 움직이는데, 자, 납품하는 철강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VR, AR, XR까지 자, 메타버스 VFX 테마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MWC에서 소개되는 몇몇 기술에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갭상승 나는 것 제외하고는 없고, 특히나 이제 우주 항공 쪽에는 오늘 원래 지금 현재 주도주였던 AP 위성이라든지 갱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는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나 다른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요. 사실상 이제 이 장기 테마로 볼 수 있는 로봇 테마인데 아침 일찍 로보티스의 대량이 수급 그리고 두산의 대량이 수급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이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까지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오히려 더 AI, ChatGPT 쪽의 그 흐름이 로봇 쪽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은 먼저 선 조정을 받았고 이제 조정을 끝으로 분위기가 이제 로봇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로봇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로보티즈 수급이 있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 가능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원래 주도주 형태를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 오버나잇까지 괜찮을 듯합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 테마로 볼 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 자, 우리나라의 OECD과 중에서 사실상 이 평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도는 0.59명, 전체적으로는 0.81에서 85명이라면 사실상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이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의 유일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장려 쪽의 테마가 좀 보이고 있고 그 나머지는 사실상 오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양 기간 양 주체가 모두 다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0억에 기간은 1,5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380억에 310억 정도 매도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한 차례 이제 V자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로봇 테마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로 다시 한 번 더 V자 급등이 세게 날 거라 보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까지 계속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시고 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은 수급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 오버나잇까지도 가능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혼돈의 장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요 섹터로는 뭐 철강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VR, AR 섹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 지금 오전 아침 일찍 전체적인 흐름과의 저 반대편에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화학주 중에서 금호석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 월요일장 이 롱 포지션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는요 석유화학업체 석유화학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업체 중에 빅4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4분기 석유화학 부분에서 자 1,13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됨으로써 석유화학 수급이 최악 국면에서 탈피하여 실적이 1분기부터 자 어닝이 나올 거라는 예상의 기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 자 월요일날 장대 양봉으로 전 고점을 뛰어넘는 자 돌파인 캔들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플랫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오늘 거래소가 약한 반면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계 외국인은 그래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플랫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우상향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자 지금 플랫 패턴에서 양선이 나오는 기준에서 오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이제 사상 최대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로 인해가지고 자 특히나 여러분들은 1분기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이제 4월 초까지 롱 포지션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7천 원, 그리고 오늘 접근은 장중 지금 오늘 흐름이 사실상 이 대형주 흐름에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전체적인 약세 흐름을 인해가지고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7만 천 원, 손절가 15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